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근길이 부쩍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출근 준비하면서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옷을 아주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는 가운데 이 미국 증시 분위기도 조금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주가가 좀 짓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증시가 마무리됐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랠리 청산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이 두 가지 재료가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들떠있던 시장이 차분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해석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날은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특히 기술주 중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2% 밀리면서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시총 상위 기술주들이 동반으로 급락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부서가 방위비 삭감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었죠. 이날은 비록 방위비라는 카테고리가 부각됐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 나가겠다라는 기조 속에서 IT 지출 역시 삭감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과 기술주 실적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받아갔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3.3%의 급락세, 경쟁사인 AMD 역시도 2%대에 밀려났습니다. 거기다가 장비 테마 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분기 매출 전망치를 기대 이하로 제시한 점이 실망감을 야기시켰습니다. 주가는 9.2%의 폭락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4% 후퇴하면서 이날 5,000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주들 일제히 내렸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의 종목들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13F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헤지 펀드들이 대부분 최근 아마존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센티먼트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렇게 M7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전날 보조금 폐지 우려감 속에서 5%대 급락을 했다가 이날은 3.1% 반등에 나선 건데요. 물론 보조금을 삭감하면 테슬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다른 경쟁 업체들은 더 큰 피해를 얻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 또 상승불을 켜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가 되겠는데요. 정말 멈출 줄 모르는 질주를 달려가고 있는 AI 수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차트가 되겠고요. 283%의 YTD 수익률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날 시장에서도 11%의 폭등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가? 그 상승의 이유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스닥 이전 소식이 들려왔죠. 현재 팔란티어는 NYSE,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오는 28일부터 나스닥 거래소로 이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 ETF들로 더 많은 노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강력한 실적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었죠. 여전히 강력한 AI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실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가는 45%의 급등세를 달려가는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특혜 가능성이 세 번째 이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이 공동 설립자, 팔란티어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인 피터 틸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번에 머스크가 했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트럼프와 피터 틸 간의 사이가 좀 틀어진 바가 있었는데 만약에 관계가 복원된다면 팔란티어가 또 한 번 트럼프의 수혜주로 자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팔란티어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가게 될지 지금 고평가 부담감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날 타격을 받았던 또 하나의 테마는 바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제약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죠. 로버트 케니더 주니어를 지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했던 인물인데요. 비록 임명까지 가기에는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약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급락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2.8%,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3.9%,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화이자, 일라이릴리 까지 4%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네디가 장관이 된다면 FDA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식품 업체들도 타격을 받아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위치한 펩시콜라든지 몬스터 베버리지 혹은 닥터페퍼 등의 종목들 역시도 5% 안팎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급반등에 대한 고평가 부담감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인데요. 이번 주 시장이 오르냐 하락하냐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수요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그 결과를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 1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강력할 것으로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제시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봐야겠고요. 그 밖에도 월마트, 로우스 그리고 타겟 등의 리테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발언 이후에 그 밖에 연준 인사들은 어떠한 발언을 내놓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7,18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3%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기대에 웃돈 소매 판매는 최근 이어지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경제 중추다라고 불리우는 소비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최근에 장기화된 고금리 그리고 개인들의 저축이 늘어나고 있었던 점, 임금 상승의 둔화 때문에 아마 좀 주춤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예상치를 깨고 이번 달에도 미국인들이 지출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좀 살펴보면 미국인들이 지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거나 지금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소비를 늘리는 레스토랑 매출단이 0.7%가량 올라가면서 지금 상당히 소비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건강함이 앞으로의 매출을 더 지지할 수 있다. 그러한 체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 금리나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페드워치에 따른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70%대였던 이 확률이 61%대로 떨어졌고 지금도 61%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월 의장이 지난주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나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물음표가 한 번 더 던져진 상황입니다. 사실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는 12월에 금리나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조금 더 자세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내각 핵심 인물들을 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은 흔들리는 듯한 지난 주간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 인공지능 기업의 전망은 탄탄합니다. 이 XAI 기업 가치를 더 높게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가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60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예측보다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가량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펀딩은 4주 종료될 것이며 60억 달러 중 50억 달러는 중동 국부 펀드가 투자하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다른 투자자들이 넣는다고 밝혔습니다. 나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지난 5월에 이어서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투자에 나선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번 투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400억 달러가량 기업 가치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주말에 전해진 소식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6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어오른 건데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참여하기로 했던 투자자들 외에도 투자를 더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XAI 측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으로 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 10만 개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전한 만큼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인기 속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치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기업에 대해서 XAI에 대해서 투자를 전폭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 오픈 AI를 상대로 한 독점 경쟁 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추가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외의 기업들의 투자를 못하게끔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분명한 독점 경쟁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내에서 인공지능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의지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렇게 법정 싸움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뭔지 이러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이 XAI의 투자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취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바이든 정부는 다소 좀 조급한 듯한 이 보조금을 확정 지었습니다. TSMC에 대해서 보조금을 처음으로 확정 지은 건데 칩스법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인 TSMC에 66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3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해 직접 자금을 제공하며 제한된 대출에 60억 달러, 5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애리조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650억 달러로 늘려 2030년까지 세 번째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제정했던 이 칩스법, 사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이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지금 두 달 앞둔 상황 때문에 다소 성급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이 칩스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바이든이 기존에 약속했던 지원금을 다소 좀 서두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금 확정을 통해서 TSMC와 미국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향후 5년간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이번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지원금이 단행됐다라는 점이 사실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인텔과 삼성전자와 같은 다른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될지 의구심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존에 64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나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미리 받기로 한 상황인데 이번에 필두로, TSMC를 필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그 훈풍이 전해질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
한국 시간으로 21일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기대감을 가득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밤에 좀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칩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건데요. 이 서버 랙을 연결할 때 과열이 되면서 고객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아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과열 문제가 진짜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다른 고객사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제품을 받기까지 그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져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게 될지 자세한 설명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4거래일째 상승하던 WTI가 금요일 시장에서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와 함께 2%대의 낙폭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9만 달러 그 근처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보유 물량이 6년 만에 최저치라는 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장중에 4.5%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금리 인하의 기조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월요일 시장 AI픽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픽 리뷰는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AI 투자 정보로 해외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단단하게 제공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제공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AI픽 리뷰를 통해서도 이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그 이후로 19% 넘는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복싱 경기 화제가 되었던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가 스트리밍 수 최다 기록자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또 다가오는 오징어2 방영 예정 일정이 기대감에 더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승 곡선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쇼피파이입니다. 이 쇼피파이 캐나다의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전분기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매출 전망이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지금 실적 공개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일 목표가 기준으로 89달러를 10일 만에 급등한 상황이고 달성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20%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질지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이 회계보고서 지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한 55%가량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11월 7일 기준 저희가 손절가 23.94달러 제공해드렸습니다. 11월 11일 손절 구간이 선택된 만큼 지금 추후의 일정을 좀 고려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손절가에 진입했다는 점 계속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